예, 안녕하십니까. 운누리전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BMW의 빅싱글 멀티퍼포즈 바이크 G650 GS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전륜의 19인치라든지 후륜 17인치 오프로드를 생각한 모델인데도 캐스팅 휠이 탑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온로드 비중이 조금 더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같은 G650 GS에서도 오프로드 비중을 더준 셀덩이란 모델은 전륜 21인치 휠을 탑재하고 스포크 휠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얘는 조금 더 온로드 비중이 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G650 GS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2009년도에 BMW F800 GS를 디튠해가지고 F650 GS를 새로 출시했거든요. 이전에 있던 단기통 모델을 단종시키고. 근데 이게 일부 국가라든지 일부 구호단체 등에서 기존 싱글 실린더 모델을 계속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BMW에서 일부 소수 국가 수출용으로 기존의 F650 GS를 그대로 G650 GS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기통이고 가볍고 작고 그리고 펀치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던 거죠. BMW는, 이렇게 이 모델을 단종시키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2011년 11월에 기존의 F650 GS 단기통 모델을 개량한, 바로 요 모델이죠. G650 GS를 새로이, 2012년식 모델을 새로이 출시하게 됩니다. 일단 요 엔진하고 특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고는 국내 사양은 800mm래 갖고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아주 발이 아주 편안하게 닿거든요. 그 시트 폭이 상당히 슬림하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바이크도 가볍고. 자, 일단 단기통 652cc 엔진에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 엔진은 로텍스 엔진이에요. DOHC고 보어 스트로크가 183. 최고 출력은 48마력에 6500rpm이고 최대 토크는 6.1kgm 5000rpm. 요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시동을 걸어 볼까요? 예, 단기통 특유의 고동감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뭐 SRX 600 같은 요런 모델들에 비해서 진동이나 요런 느낌이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룰 수 있게, 특히나 초보분들이 이런 인도에 들어왔을 때도 편하게 다루기 위해선 그런 세팅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죠. 스내칭을 한번 해볼까요? 예, 스내칭을 했을 때도 단기통 픽싱글이란 걸 감안하면 상당히 부드럽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렇게 가방 달린 모델들은 타고 내릴 때 가방 안 부딪히게 조심해야 되겠고, 타고 내릴 때 모양이 좀 아름답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저희는 요 G650GS 모델과 함께 겨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MW G650GS는 뭐 온로드 전 시승기가 항상 그러하듯이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항상 우리는 비주류를 좋아하죠. 솔직히 뭐 흔한 바이크들 시승기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주류, 그리고 일단 재밌는 바이크를 좋아하죠. 아무튼 뭐 G650GS는 2012년도부터 국내에 들어온 차종이고, 이제 이 모델도 2012년식입니다. 예, 2009년도에 그 BMW 이전까지 그 F650GS 싱글 실린더 모델을 잘 만들어 오다가, 2009년도에 그 F800GS를 뒤틀린 F650GS 모델을 새로 출시했죠. 그 싱글 실린더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F650GS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뭐 F650GS 트윈이 뭐 출력도 더 높고 뭐 그런데, 그런 모델을 출시해놓고 굳이 또 싱글 실린더 모델을 부활을 시켰단 말이죠. 2011년도 11월에 말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뭐 사실 그 650GS 트윈이 나오고 나서도 일부 국가에서 요청에 의해서 F650GS를 G650GS라는 이름으로 싱글 실린더 모델을 그대로 판매를 했었어요. F650GS 싱글 실린더가 G650GS라는 이름으로 그냥 특히 응급용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산악 응급용으로.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단기통 모델만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은 F650GS 트윈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800GS 같은 모델들은 더 좋겠지만 가격이 일단 차이가 또 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덩치가 커졌으니까 이 모델에 비해서 누구나 쉽게 다루기는 조금 더 어려운 면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희가 요 2012년식 G650GS랑 함께 달리고 있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갖고 그렇게 다시 재부활을 하게 됐는지 한번 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652cc 엔진이죠. 652cc 단기통 DHC 엔진입니다. 요 순행 엔진은 최고 출력이 48마력이 나옵니다. 48마력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대신에 이 출력이 6500rpm에서 나와요. 상당히 낮은 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죠. 그리고 최대 토크가 6.1kgm인데 이 최대 토크는 5000rpm에서 나오거든요. 6.1kg 한 최대 토크가 그 5000rpm에서 나오다 보니까 언제든지 토크감 있는 이런 필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타코메타가 디지털로 돼서 되게 조금씩 잘 안 보이거든요. 타코메타를 지금 보면 거의 뭐 3-4천 사이로 계속 이렇게 차 뒤에 다닐 때는 3-4천 정도로만 달려도 필요 충분한 토크가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통 빅싱글이잖아요. 단기통의 대기량이 652cc나 되는 빅싱글인데 미친 듯한 뭐 펀치감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흔히 얘기하는 빠따가 좋다 이런 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다루기 편하게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당겨볼게요. 지금 뭐 지금도 한 3000mpm인데 당기면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나가죠. 그러면서도 막 뭐라 해야 될까 빅싱글에 미친듯한 뭐 토크발 이런 거는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부드럽게 특히 이걸 비포장에서도 얘를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엔진이 너무 피곤하면 얘가 뭐 토크로스도 아니고 피곤하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BMW는 이 로텍스제 엔진이죠. 로텍스제 652cc 싱글 실린더 엔진을 참 잘 다듬어 놨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도 6500rpm까지 돌리면은 48마력이 나와주니까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는데도 크게 느린 감은 없어요. 뭐 고성능 스포츠바이크들이랑 달리면 당연히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리드하면서 달리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실제 최고 속도도 대기반상 180km 이상 나와주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스로틀을 조금 열어도 항상 토크가 나와주니까 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예, 7000rpm까지 돌리면은 꽤 출력이 나와줍니다. 이 정도면은 뭐 단기통 모델에서 최고 출력을 논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48마력이 가지는 일반 온로드에서 성능은 도로 흐름을 리드하기에는 필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최고속도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 바이크를 사실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180km 이상은 뽑을 수 있으니까 예, 뭐 듀얼 퍼포즈 바이크에 빅싱글 듀얼 퍼포즈에 이 정도면은 예, 편하고 재밌게 다루면서 이 정도까지 나와주면은 좋죠 뭐. 예, 특히 저속에서 이 토크감은 예, 금방금방 이렇게 뽑아줘요. 저속에서 토크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펀치력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토크감 자체로만 치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언제든지 스로틀을 열면은 튀어나갔으니까 재미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정말 한마디로 정말 재밌어요. 물론 한 5000rpm 넘어갖고 최대 토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꽤 진동이 수반되긴 하는데 일상 영역에서 특히 뭐 일상적으로 3000에서 5000 정도로 보통 달리게 되는데 그 영역에서는 특별하게 뭐 신경 쓰일 정도의 큰 진동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사기통처럼 부드럽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예, 김이 너무 서려갖고 예, 이렇게 출발할 때도 보통 빅싱글 모델들 뭐 SRX 600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사보면 저속에서 출발할 때 상당히 좀 위화감이 있거든요. 조절을 클러치나 뭐 아니면 스로틀 조정을 잘못하면 시동이 툭 꺼지는 경우도 흔한 일이고 빅싱글들은 하지만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MW에서 상당히 잘 다듬어 놓은 엔진이기 때문에 물론 엔진 자체는 로텍스 엔진이에요. 어쨌든 그 BM에서 잘 다듬어 놨기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전혀 652cc 단기통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기 편한 빅싱글이 있을까요?
예, G600GS의 온로드 성능을 한번 보자면, 예, 일단 지금 겨울에 해갖고 뭐 하드코어하게 달릴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달리면서 한번 G600GS의 온로드 성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단기통 엔진을 해갖고 림 특성이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일부러 기어를 상당히 낮춰가지고 여러분께 토크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어를 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보이시죠? 더더더더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2500, 3000rpm 정도에서부터 스로틀을 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토크감을 느끼면서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전거 피해가고. 예, 이제 달려볼까요? 토크감이 상당히 좋아요. 서스펜션이 역시 전후 서스펜션 자체가 스로크량도 많고 상당히 소프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지만 타이어 접지감을, 서스펜션 스로크량이 많은 만큼 라이더가 타이어의 그 접지를 느끼기에는 편하게 돼 있어요. 타이어 접지감을 상당히 잘 느껴지는 편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아마 큰 위화감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면 이제 RPM을 많이 쓰고 달리려고 그러면은 생각외로 엔진 브레이크가 역시 단기통 픽싱글답게 엔진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림 특성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뭐 다른 동작을 굳이 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중만 스로 옮겨가면은 바로 바이크가 린을 해버리니까, 그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요쪽 계열 바이크들한테 뭐 깊은 린 특성, 린에서는 약간 불안감은 있겠지만, 요 정도 이렇게 일반 도로를 일반적인 페이스로 다닐 때는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예, RPM이 낮더라도 일단 토크가 나와주니까 굳이 막 고RPM을 고집하면서 코너에 바이크 앞대가리를 막 앞머리를 쑤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RPM이 낮아도 토크가 나와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굳이 막 엔진 브레이크에 시달려고 하면서 RPM 막 높여놓고 이렇게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언제든지 이렇게 토크가 나오니까. 얘가 고속에서는 뭐 고속 출력이 나오는 차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 출력이 48마력인데 뭐. 하지만 이런 쇼코너가 많은 이런 고갯길에서는 실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로틀을 열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즐겁게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스로틀을 열면은 이렇게 즐거운 토크가 나와요. 토크가 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싱글 엔진이 리어 타이어를 치는 게 전해질 정도로 토크감이 아주 진솔하게 나오거든요. 아, 한마디로 진짜 재밌어요. 겨울이라 갖고 뭐 빨리도 못 달리는 데로 뭐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도 재밌어요, 녀석은. 이게 바이크죠. 이런 게 즐거운 포함 바이크죠. 굳이 막 몇백 킬로씩 달리는 것도 재밌지만, 진짜 이렇게 뭐 30에서 한 6, 70킬로로만 달려도 이렇게 재밌는데, 뭐 하려고 굳이 위험부담을 해가면서 고속으로 달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예, G650GS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격 오프로드는 아닙니다. 근데 가다가 만나는 요런 인도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만 도로는 아니잖아요. 요런 길도 길인데, 인도인데. 고성능 바이크 갖고 뭐 슈퍼스포츠 바이크들로 이런 데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아, 경치가 막 이런데, 여기 이런 데서 와서만 느낄 수 있죠, 이런 경치는. 아스팔트에서 쳐다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예, 아유, 정신이 없어갖고. 일단 요 녀석에 뭐, 간단한 요런 인도에서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뭐 일단 누구라도 쉽게 들어와서 타볼 만한 그런 특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0cc, 보어가 100mm고 스트로크가 83mm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엔진이. 온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적당한 수준의 보어 스트로크인데, 펀치력으로 따지자면은 아무래도 스트로크가 조금 짧은 편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다 떠나서, 뭐 덕분에 뭐 너무 팍팍 토크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MW에서 세팅을 아주 잘해갖고 상당히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 갖고 초보분들이 아마 이런 길에 들어와서도, 저도 뭐 이런 길에서는 완전 초보니까, 오늘 초보분들이 이런 데 들어와서도 쉽게, 아주 쉽게 아마 타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질 거예요, 이 녀석을 타면은. 일단 저는 제 바이크가 아닌가 하면 무조건 천천히 가겠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100이랑이 더 작은 애들을 가지고 뭐 훨씬 부담없이 다닐 거예요. 솔직히 얘는 세차값이 뭐 1000만 원 초반대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BMW를 갖고 넘어지면 부담스럽잖아요. 무게도 뭐 125cc나 이런 애들보다는 한참 무거운 편이라서 혼자 일으키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근데도 제가 굳이, 저는 이런 모델들을 좋아하는 게 동네 뒷산이 있어가지고 항상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동네 뒷산만 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딘가로는 포장도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로드를 타고 어딘가로는. 자, 그럼 온로드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125cc 바이크 갖고 막 몇백 킬로씩 달리기는 힘들잖아요, 온로드를. 근데 얘는 내가 가고 싶은 인도가 한 2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 200km를 일반 국도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하는 데까지 온로드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타고 갈 수 있는 매력이 바로 그런 게, 이런 모델들의 매력이죠. 뭐 R1200GS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요 장르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R1200GS 같은 애들은 아무래도 덩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담스럽죠. 얘는 그런 면에서 부담이 좀 덜하다는 겁니다. 부담이 상당히 덜해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얘가, 얘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5cc 같은 애들에 비해서는 부담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토크가 부드럽게 나와주니까, 예, 이런 길에서도 스로틀을 한 번씩 열어볼 수가 있어요. 예,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거 말고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건. 재밌어요. 말 그대로 재밌어요. 예. 제가 바이크를 50만 킬로 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온로드죠. 인도나 이런 거는 제가 가끔 타긴 하는데 그걸 킬로수로 따지면 정말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되는 거죠. 바이크 재밌으려고 타는 거니까 즐기면 되는 거죠. 펀라이딩. 예. 일반 바이크로 갈 수 없는 이런 길들을 달린다는 거는 분명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일반 온로드 바이크와는 다른. 하지만 온로드도 포기할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트럭에 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본격 뭐 모터크로스 타고 이럴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서 올 필요가 있나? 얘는 자력으로 편하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많은 짐까지 싣고 막 텐트까지 싣고 와서 산에서 텐트 쳐놓고 하룻밤 잘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녀석은 상당히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스탠딩도 해가면서 재밌게 달려야죠. 예, 딥브레이크 ABS 계속 작동하네요. 밟을 때마다. 예. 예, 얘가 브레이크나 이런 게 특별하게 예민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스펙상으로도 단동식 투포트 캘리퍼를 전륜에 싱글로 탑재하고 있거든요. 더블 디스크도 아니고 싱글입니다. 그리고 복종 투포트도 아니고 단동 투포트가 들어가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제동 성능이 조금 절대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요런 길에서,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초보가 탈 거를 생각하고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길에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예민하면, 지금 여기 자갈이 되게 많죠? 이런 길에서 브레이크가 예민하면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락될 수도 있어요. 물론 ABS가 있겠지만 여기서 ABS 작동해봤자 그냥 쭉 가버릴걸요? 그런 면에서 세팅을 누구라도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륜의 단동 투포트 캘리퍼 계속 얘기하자면, 그렇게 절대적인 제동 성능으로 보면 투포트 캘리퍼의 싱글 디스크예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제동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길에서 만약에 얘가 제동성이 엄청 좋다고 생각해봐요. 얘는 R1200GS가 아니거든요. R1200GS가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예민한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서스펜션 질감도 아주 고급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에서 잔디눈 걸러주는 거는 특별하게, 되게 돌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리고 짱돌도 하나씩 있고, 이렇게. 특별하게 막 불쾌할 정도로 진동은 올라오진 않아요. 역시, 암만 엔트리라도 BMW다운 세팅입니다. 예, 너무 숨이 차갖고 지금 계속 반쯤 서서 달리다 보니까 말이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예, 계속 얘기해보자면, 야, 조금 전까지 인도에서 그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 길 온로드에 왔을 때또 재밌게 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온오프로드 안 가리고 양쪽 다 즐겁게 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멀티 프로포즈죠. 멀티 프로포즈가 워낙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너무 고성능 모델, 막 예를 들어서 멀티 스트라다 같은 그런 모델들 정말 좋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다루기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얘는 부담이 크게 없어요. 세컨드 바이크로도 이만하면 정말, 솔직히 제가 세컨드를 가지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나는 녀석입니다. 예, 이렇게 온로드에서도, 와인딩에서도 재밌게 탈 수가 있어요. 당기통 토크를 이용해갖고. 서스펜션도 이게 스트로크 량이 적당히 크면서 소프트하긴 하지만,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이 정도 속도에서는, 물론 고속으로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의 고갯길에서는 이 서스펜션 세팅도 타이어 그립을 느끼기 상당히 좋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예, 물이 좀 있네, 도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브레이크 성능도 예민하지가 않아갖고, 이게 오프로드에서도 좋았지만 온로드에서도 너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특별하게 많은 위험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분들이 타시기 정말 좋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스로틀 열면 이렇게 빅싱글의 토크가, 예, 빅싱글의 토크가 두툼하면서도 부드럽게 와요. 분명히 두툼한 토크인데, 650cc의 토크인데, 되게 부드럽게 이 토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뭐, 왜 이게 BMW 2012년에 다시 이거를 단기통 GS를 부활시킨지 정말 알것 같아요. 이제 30km의 속도에서 본선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어커트가 바로 걸려버리네요. 지금 130km 정도의 속도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다리 위에서 속도를 제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오늘. 지금 5단 기어거든요 얘가. 지금 5단 탑기어가 들어갔는데 5단 탑기어에서 100km 달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스로틀을 열면 빠르진 않지만 650cc 단기통의 토크를 넘어서 가속이 됩니다. 보이시죠? 같이 가속 해볼까요? 예,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5단으로 크루징 중에 굳이 스톱 다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넉넉한 토크를 느끼면서 달리시면 됩니다. 아, 엔진이 뭐 다루기 편하니까 재미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달릴 수 있어요. 어차피 그리고 뭐이 녀석 가지고 고속을 낸다 이렇게 싶으면 140km 넘어가면 별로 속도 낼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바람을, 핸들, 너클가드가 바람을 받고 하니까 고속에서는 약간 불안한 감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 6000rpm, 5000, 6000 넘어가면 진동도 많은 편이라 갖고, 고속은 어차피 뭐 고속으로 가시려면 R1200GS나 아니면 뭐 V스트롬 650 같은 비슷한 배기량이라면 그런 모델들이 낫겠죠. 얘는 그것들, 걔네들보다는 조금 더 고속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20, 140 정도 크루징을 쉽게 해내고요. 5단 탑기어로. 이제 출발해볼까요? 오르막길이거든요. 언제든지 다른 가속력을 그래도 스포트는 꽤 빠르단 말이죠. 650 단기통이니까 말이죠. 이게 또 5단 탑기어로 110km 정도, 이 정도 속도에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포지션도 편하고, 이 순정 스크린이 꽤 작지만, 이 정도 속도에서의 제동통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한 90km까지 줄었네요. 아차 때문에. 4단계에서, 예.
RPM이 한 4000 RPM 근처만 돌아주면 스로틀만 열면 부다가다 하면서, 예, 좀 과장되긴 했지만 워낙 부드럽게 세팅된 녀석이어서 그래서 부두두두 정도로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뭐 미친듯이 뻥 하고 뛰쳐나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이렇게 달려나가줘요. 슬슬거리지 않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속 코너 등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요. 고속 코너들은 솔직히 오프로드 특성을 갖춘 세팅답게 아주 고속에서는 조금 시청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주행풍을 가방 때문에 지금 주행풍을 좀 많이 타고 있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리고 14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단 가속력도 고속에서는 많이 줄어들지만 14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진동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고속에서 그 바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어를 다닐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40이 보통 대부분 국도에서 속도거든요. 그런 속도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 불만이 없고 재밌게, 그리고 기어 변속에 대한 스트레스조차도 없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60km에서 한번 뛰쳐나가 볼까요? 네, 어떤 속도에서도 토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차는 왜 저렇게 차선을 물고 계속 따라오는지. 네, 130km, 140km. 네, 140km는 이렇게 쉽게 나와줘요, 언제든. 하지만 이 녀석의 주 포인트는 역시 장기통의 토크감. 예, 이런 좀 차가 좀 많은 도로에서도 일단 토크가 있으면은 편하게 달릴 수가 있죠. 차추월이나 시프트 업다운도 많이 없이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앞차가 비켜지면은 스로틀 오픈만으로 앞으로 두두둑 치고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사이드백이 지금 달려있어서 아무래도 차간주행까지는 힘들겠지만 너무 차가 막혀서 안되면은 위로 인도 같은데 위로 뛰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르고 공수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녀석의 무대가 될 수가 있는거죠. 마음만 먹으면. 그게 바로 멀티퍼포즈라는 거죠. 예, 물론 인도주행 이런 거를 뭐 하라는 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만 있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예, 언제 어디를 달리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바이크 G650CS가 바로 그런 녀석인데요. 사실 G650CS가 BMW 바이크이긴 하지만 M3 모델이라고 했고 이 독일산 프리미엄을 막 느끼고 이럴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솔직히 R1200GS나 이런 모델들과 함께 있으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마감 품질이라든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1000만원 초반이라는 신차 가격 등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거죠. 단순히 이 차량은 BMW 엠블렘을 떼고 보더라도 충분히 재밌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G650GS를 뭐 R1200GS라든지 뭐 요런 BMW 고가 모델들과 비교할 경우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마감 품질부터 좀 차이가 나고 그냥 단순히 놓고 봤을 때도 아 조금 저렴한 모델이구나, 엔트리 모델이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격도 R1200GS의 당시 신차 기준으로 R1200GS의 2분의 1 가격이거든요. 신차 기준. 당연히 그러면은 뭐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뭐 2,100만원짜리 바이크의 퀄리티를 1,000만원 초반대에서 느끼려고 그러면 그게 도둑놈 진보잖아요. 뭐 R1200GS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야 될 장면들에서도 얘는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거죠. 예, M3 모델을 단지 저렴해서 산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얘는 G690GS는 G690GS이기 때문에 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1200GS를 입문하기 전에 입문용으로 이 녀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 가볍고 즐거운 바이크 자체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박스 엔진 BMW를 주변에 구입하고 있지만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녀석한테서. 그런 면에서, 뭐, G690GS는, 현재 중고시장에서 연식 대비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탈 수 있는 처음 바이크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예, G690GS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예, 빅싱글. 빅싱글이면서 다루기 편하다. 예, 그리고, 1200GS 등에 비해서는 작고 낮다. 그리고, 그래도 50마력에 가까운 최고 출력을 내다 보니까 최고 속도는 108, 90 정도 나올 수 있고, 국도에서 뭐 120, 140 정도로 투어링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연비는 뭐 크루징하면 25km 이상도 나와주니까 연료탱크는 조금 작지만 뭐 한번 주위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 면에서는 i1200GS와 비교해도 크게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이지만 단순히 저렴해서 저렴한 엔트리가 아니라 가벼운 그리고 단기통 특유의 재미가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이상 G690GS 시승기를 예, 마치려고 하고요. 해가 져서 이제 겨울 덕에 꽤 춥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온로드 좋은 시승기는 뭐 영상 말고도 글로도 17년째 지금 글이 쌓여있어요. 온로드 좋은 홈페이지 오셔서 재밌는 글들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파워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